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딴트공 트레베스입니다. 짜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피제 스피너 이겁니다. 돌리고 총 3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3개를 총 합치니까요 금액이 한 3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배송비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 더 나가겠죠. 아무튼 이 3가지 피제 스피너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왜 손에서 떼지는 못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무무무무 피제 스피너 트리플 블랙, 그리고 피제 스피너 메탈 트리플, 그리고 피제 스피너 미니 쿠퍼 윙,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가격 순으로 한번 나열을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 피제 스피너 트리플 윙 블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얼마 주고 구입했냐면은 인터넷에서 6,4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블랙 색상. 6,400원 주고 산 트리플 윙 블랙,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거는 잘 돌아가네요. 착. 네, 이런 식으로 두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잘 돌아가죠? 여기서 살짝 한 손으로 이렇게 좀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야. 일단은 중량이 좀 가벼워요. 가볍고 마감 처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손으로 잡고 가지고 놀기에는 별다른 문제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트리플링 윙 블랙보다 두 배 가격을 주고 산 바로 메탈 트리플 골드. 네, 13,4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중량이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한 1.5배 정도 더 무겁습니다. 1.5배 정도 더 무겁지만은 돌아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매끄럽죠? 그에 반해서 플라스틱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오호, 양손으로 돌리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미니 쿠퍼 윙. 솔직히 미니 쿠퍼 윙은 날개가 두 개고 트리플은 날개가 세 개입니다. 하지만 트리플에 비해서 미니 쿠퍼 윙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가격이 이 제품과 이 제품이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13,400원. 네, 13,4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날개가 세 개짜리보다 두 개짜리가 돌리기는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회전력이라던가 돌아가는 느낌은 미니 쿠퍼 윙에 비해서는 메탈 트리플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선풍기를 생각해도 선풍기 날이 3개 이상인 걸 보면은 2개보다는 3개가 좀 더 안정적이겠죠. 오호. 위아래로 흔드니까 조금 더 소리가 나면서 더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무게가 좀 나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는 느낌도 없어요. 자, 그럼 이 3가지 피제 스피너 과연 어떤 제품이 좀 더 오래 돌아갈까요? 이 평지 바닥에 놓고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돌아가네요. 지금 미니쿠퍼 윙은 거의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약간 회전력을 잃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트리플링 윙이 회전력을 잃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속도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골드로 제작된 메탈 트리플. 메탈 트리플이 그나마 끝까지 회전력을 잃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가장 오래 가는 것은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는 메탈 트리플 골드가 가장 오래 갔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도 느낌이 가장 좋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플라스틱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회전력이 메탈에 비해서 좀 더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미니쿠퍼 윙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만약에 제가 소비자라고 하면은 메탈 트리플 골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뭐 골드가 아니라 다른 색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메탈로 제작된 날개 3구짜리 피제 스피너가 가장 손에 짝짝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회전력을 잃을 때 약간 돌려주면은 오히려 회전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은 회전력을 오히려 잃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딱히 뭐 묘기라고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손가락을 옮겨주는 정도가 전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한 손으로 팍! 멋있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네, 피젯 스피너. 스트레스 받을 때, 우울할 때, 뭔가 집중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피젯 스피너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세 종을 구매를 해봤지만은 뭐 인터넷 서핑을 해보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피젯 스피너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피젯 스피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피젯 스피너로 스트레스를 확확 날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딴트공 트리비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